계속 이 영상이네 이제.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 오는데. 오늘의 OOTD 짜잔. 제가 혼자 후쿠오카를 갔다 왔어요. 엄마랑 3일 있고 혼자 4일 있었어요. 일주일간 갔다 왔었죠. 한 티켓 그 비행기 값 숙소 식비에서 120 정도 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언제 가겠어 하는 마음에 갔다 왔죠. 그럼 사진 한번 쭉 다 보여줄게요. 짜잔. 사진 첫 번째 사진 짜잔. 좀 가려야겠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머리색 있잖아요. 이 자홍색이 거의 다 빠져서 왔다는 거야. 엄마가 찍어줬어요. 사진 순서대로는 아닌데 좀 꼬인 게 있네. 이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풍경 찍었어요. 너무 그냥 쨍 하고 이뻤어. 그냥 맑고. 이것 봐요. 그냥 파란색 유리구슬 같아. 너무 이뻤어.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가면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섬이 있어. 근데 여기 집이랑 건물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사는 거야? 편의점은 어딨고 뭐 숙소는 어딨고.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항상 이 공간은 뭐 의식주가 있는 뭐 초중고가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마을인가 아니면 그냥 섬에서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의 섬인가. 그럼 이 사람들도 뭐 주민세 세금 다 내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시절에 무인도가 어딨겠냐마는. 슬슬 이 일본의 땅이 보이네요. 일까? 이거 기억난다. 아 여기구나. 여기 돔 있고요. 이게 인공 해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조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게. 후쿠오카 타워가 있을 거예요. 이 어디에. 그리고 이 어디에 그럼 내가 살던 내가 잠깐 묵었던 리조트가 있다는 건데 솔직히 모르겠어. 전 그냥 일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큰 거 아니면 그냥 다 짱구는 못 말려서 나오는 건물 같은 거야. 그리고 꼭 강가도 이렇게 있고 그냥 너무 아름다웠어. 이 모든 풍경이. 이렇게 좀 보죠. 이런 게 학교 운동장이었나 봐. 아 너무 그립다. 꼭 이렇게 마을 사이에 흐르는 하천? 강? 시냇가? 이런 거 하나씩 있고. 아 아름답다. 다 건물이 다 낮아요. 이렇게 일본처럼 이것 봐 얼마나 깨끗해. 그림판 같잖아. 그림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구역이 딱딱딱딱딱딱 조그맣게 딱딱딱딱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기가 다 불법 주차에 다 주정차 단속에 다 간판에 입간판에. 나다. 이 머리색을 기억해주세요. 다 빠졌어. 이땐 엄마랑 가서 남자폼이었어요. 그 일본 후쿠오카에서 버스랑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고 걷다가 충전하면 웬만한 편의점 식당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했어. 이 후쿠오카 교통카드로 후쿠오카 내에서 식당 교통 다 결제해서 쓴 거죠. 거기 돈 넣고 마지막엔 그 교통카드에 있는 돈 다 환불해서 인천공항에서 환전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벌써 복잡하다. 하카타역 지도예요. 하카타역 여기 위치에서 여기 짐 보관하고 엄마랑 한 서너 시간 쇼핑하면서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아 여기가 처음 본 건데 나는 일본에서 우설이 되게 싸고 흔하대요. 뭐 싸진 않을지언정 한국보다 만나기 쉬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설 먹을 생각이 가득 찼었죠. 근데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메뉴판 그림이고 이게 진짜 나온 거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거의 똑같다고? 그래서 전 이게 소우가 써있어서 소고기 정식이라고 써있네요. 난 이게 우설인 줄 알고 시켰어. 근데 마지막에 메뉴판 보니까 우설은 아니더라고. 저 우설 먹고 싶었는데 우설은 나중에 먹었어요. 그렇게 이거 먹고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밥도 그렇고. 왜 옛날에는 일본에서 밥 먹으면 뭐 싱겁네 어쩌네 하면서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맛있어. 똑같이 맛있어. 이거 뭐야. 아 말차라떼 하나 들고 엄마랑 이제 하카타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호텔이 저 어디였어. 저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겁니다. 와 너 머리색 봐.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자홍색 여기는 탈색모. 난 내 머리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쯤에 항상 노숙자들이 한 번씩 계셔. 밤에 가면 여기서도 똑같아. 뭐술깐 노숙자들이 한 명씩 계셔. 엄청 더웠어요. 이때 36도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이건 그냥 뭐 하는 건물인지 찍었어요. 나 항상 궁금해. 일본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물이지 하는 완전 쎄 건물 있어. 약간 그 리미널 스페이스 공포심 자극하는 엄청 깨끗하고 올곧은 건물이 꼭 하나씩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물이야 싶어서 보면 그냥 무슨 회사야? 뭐 예를 들어 한국으로 보면 뭐 LG 홀딩스 뭐 어쩌고저쩌고 물류 뭐 어쩌고저쩌고 제약 그냥 이런 건물이 쭉 있는 거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이 모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깨끗하고 쓰레기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없고 불법 주차도 없고 모든 게 깨끗해. 그냥 강박증 환자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모든 게 너무 깨끗한 거야. 아, 이게 그래서 찍은 거다. 클럽 에코 워터. 에코 워터라는 클럽인데 클럽 아닝이에요? 근데 다 한자로 일본어로 써 있잖아. 이게 그냥 다 건물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무팀, 뭐 회계팀, 뭐 영업팀 뭐 이런 건물이더라고. 회사 건물. 그리고 항상 이거. 일본 현관은 전데 약간 공포심 같은 게 자극돼요. 뭔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건물 입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경비실, 그리고 이 보스 자판기. 일본은 보스 캔커피가 약간 소울푸드 영혼을 달래주는 캔 음료? 캔커피 그런 느낌인가 봐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깨끗한 현관, 이 강박증이 만든 것 같은 현관, 전 좋습니다. 이런 게다 그냥 회사 건물인데 좀 섬뜩한 건 그냥 다 오픈, 너무 오픈되어 있어.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다 사무실인데 저녁에 찍어서 없지. 그냥 사무실이에요. 불편할 것 같아. 그 여기는 하카타역에서 좀 걸어가면 나오는 너무 이쁘다. 여기가 위험한 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금 더 가잖아. 우리 엄마야. 좀더 이쪽으로 가면 유흥거리가 나와. 유흥거리. 진짜 한국 같은 그냥 룸 술집이 아니라 진짜 막 소프랜드도 있고. 소프랜드는 좀 통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유흥거리 가기 전에 이런 일본의 되게 정겨운 골목길, 동네 이자카야 술집 고깃집 잔뜩 있고. 아, 전이 강이 항상 좋아요. 일본엔 꼭 이렇게 보이는 도심에 있는 강?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립다. 아, 진짜 또 가고 싶어. 맨날 맨날 가고 싶어. 여기 이 호수도 너무 이뻤어. 여기 약간 내려갈 수 있는데 이 강도 엄청나게 깨끗해요. 진짜 말고 이끼도 없는 느낌으로 말고. 이것 봐요. 약간 녹색빛이긴 한데 이끼가 있는 거겠지? 아, 너무 맑고 이 건물들 양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엔. 한국이었어 봐. 여기 막 멋있기 간판, 룸술집, 노래방 얼마 무료, 몇인 이상 무료 그런 게 잔뜩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앞에. 그게 없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제 생각엔 일본에서 비둘기를 진짜 못 봤거든요. 한세 마리밖에 못 봤어. 내 생각에 일본은 엄청나게 하얀 건물도 외벽이 엄청 깨끗해요. 그 이유가 내 생각엔 비둘기가 적어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동네 아파트에 다 똥갈겨놔가지고 오염도가 심하다 하잖아. 일본은 정말 깨끗해. 아마 비둘기가 없어서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행사하려고 비둘기 잔뜩 데려왔는데 걔네들이 다 번식해서 똥 갈겨서 경관을 다 해친다 하잖아. 비둘기가 원인이 아닐까? 일본 너무 깨끗해요. 아, 아름다워. 여기서 좀 앉아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이것 봐. 진짜 강박증의 나라라니까? 이 외벽 봐요. 외벽 올곧고 깨끗하고 금 하나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모든 게? 여기서 좀 시간 오래 보냈는데 여기서 그 짱구는 못 말려 부리부리 대작전 편에서 나오는 배 엄청 천천히 가는 배랑 그배 안에서 막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놀이 문화 같은 게 있대요. 배에서 뱃놀이라고 하나? 배에서 술 먹고 하는 거.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따 보일 거예요. 천천히 노을 지고 있다. 그죠? 천천히 노을 지고 있고 이 깨끗한 풍경 보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뒤가 포장마차 길이 잔뜩 있어요. 포장마차.
근데 되게 힙해. 되게 동네 느낌에 뭐 오뎅 세트, 뭐 라멘, 뭐 고기류, 맥주, 소주 뭐 이렇게 파는 포장마차? 포차? 노포라고 하나? 그런 게 잔뜩 있어요. 근데 엄청 더웠어. 이때 밤만 밤이었는데도 33도 막 그랬어.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고. 어 나다. 액세서리 덕지덕지 붙여 있는 나다.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엉덩이가 엄청 뜨거웠어요. 여기 그냥 일본의 그 멋진 커플들, 젊은 커플들 다 앉아서 놀아. 우리나라처럼 앉아서 다 폰만 보고 있고 그러지 않고요. 진짜 이걸 느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폰 보면서 있고 그러질 않아. 다 같이 모여서 놀던가 그러지 폰 보고 있고 그러진 않더라. 아 이때 슬슬 조명 들어와서 너무 이쁘다. 노을 봐요. 그라데이션 봐. 어 이거다. 이거예요. 저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서 본 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리 있고 다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앞 뒤에서 막 요리하고 있고. 엄청 더웠을 텐데 이런 곳입니다. 아휴 이쁘다. 아 여기다. 커넬 시티. 여기 수로가 있어서 커넬 시티인데 이게 엄청 거대한 쇼핑몰이야. 여기 호텔 있고 엄청 거대한 쇼핑몰이야. 저예요. 뒷모습만 봐선 참 체격도 작아가지고 여자여자해 보일지도 몰라. 아니다 머리 좀 안 예쁘다. 왜 이렇게 등발 좋게 나왔지? 아 이거 편의점에서 사와서 숙소에서 먹은 라면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보여요. 컵 누들이야 이름부터. 맛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평범했어. 평범했고 그냥 해산물 맛 좀 세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게 맛있진 않았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 피난기구 설치 장소. 이렇게 봐야겠다. 내가 번역하려고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후쿠오카 하카다역 근처 숙소 길이의 밤이에요. 엄청 깨끗하고 고요해.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됐어요. 아침만 해도 35도 막 그래서 너무 더웠어. 그냥 땀 줄줄이야. 그리고 어김없이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 이것 봐. 난 이게 너무 신기했단 말이야. 이 하얀 건물에 흔적 얼룩 하나도 없어. 이게 뭐 생긴 지 뭐 며칠 된 건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깨끗한 거야 다. 난 이게 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해.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 자연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얘네 오염조차 안 되냐고. 어 한식 메뉴다. 전 여기서 만두 정식 먹었고 엄마는 스프 만두 정식 먹었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었어요. 근데 이 만두 정식이 진짜 맛있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네. 왜 일본 만두는 더 맛있게 느껴질까? 해외 버프인가? 그리고 이것 봐요. 나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투명한 국물에 기름 좀 떠있고 근데 맛있더라. 무슨 된장국 같은 맛이었어. 육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치킨 조각도 너무 맛있었고 아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하카다역에서 좀 버스 타고 나가면 예, 후쿠오카 타워다. 하면 조선소가 있어요. 배 만들고 있더라고. 후쿠오카 넘버원. 싱가포르. 어 싱가포르 거네. 아 싱가포르 벨 여기서 만들고 있나 보다. 후쿠오카 조선소인가 봐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후쿠오카 타워 있고 후쿠오카 타워 가는 길에 있는 이것 봐. 이 강박증. 나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그냥 플라스틱 모형 같아. 이 나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건축공학과 사람이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물 같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어떻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깨끗할 수 없지? 왜 일본은 이렇게 깨끗하고 흔적 하나 없이. 봐봐요 우리나라였어 봐. 여기 막 건조돼 있고 이 유리창에 막 뭐 붙이고 여기에 막 뭐 달려있고 여기에 막 식물 있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어 일본은.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 걸까? 아 뭐가 있긴 하네. 식물 있네. 다행이다. 이런 시민의식 차이가 어떻게 생긴 걸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거는 후쿠오카 타워 앞인가 봐요. 재패니즈 진. 그건 아직 유행 아님. 그러니까 이게 재패니즈 진 그 술인데
뭐 이건 아직 시즌이 아니다 뭐이말 같은데 이게 번역체를 쓰니까 그건 아직 유행 아님. 아이고 맛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하나 마시고 바다 보면서 여기서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예식장이 있고 이게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앞에 있는 카페야. 근데 여기서 제가 한글로 좀 어영부영 있으니까 이쁜 한국인 알바생 여자분이 와서 한글로 주문해주고 그랬어. 이런 거 보면서 막 우리나라라면은 인생 그런 고민할 거 아니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국수사과 영 1등급 나와서 뭐 서연고 나와서 KTNG에서 일하기 뭐 이런 식의 이상한 테크가 있잖아. 좀 그거 보면서 이 생각해요. 옛날에 KTNG 직원의 브이로그 같은 거 봤어. 담배도 안 피는 여자애가 KTNG에서 일해. 왜? 대기업이라.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건 좀 나중에 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일본 보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기본적인 뇌랑 사회성만 있으면 이런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면 그럼 인생 행복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류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죠. 전 아직까지 이런 곳에서 살면서 일하는 행복 찾는 불쌍한 소년입니다.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필터 먹인 거긴 한데, 아, 나 너무 앙칼지게 잘 나왔어. 나 마음에 들어. 아, 후쿠오카 타워에서 여기 예식장이고, 그 바다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도, 어머, 애기들이다. 주말인데도. 여기가 신기한 게, 어디, 보이나? 여기 잘 보면 이런 데서도 막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세요. 주말인데도. 그 노동자분들이 엄청 큰 패딩을 입고 있는 거야. 보니까 패딩 뒤에 그 팬이 달려있어. 윙 하면서. 차, 이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후쿠오카 타워 화장실인데. 이짐 거는 게문 끝에 있어요. 문 끝. 엄청 문 끝? 말이 문 끝이지. 그냥 천장에 달려있어. 근데 키좀 작은 분들은 저거 못해. 화장실에 있는데 저 끝에 이게 달려 있는 게 너무 웃겼어. 이것 봐요. 이게 후쿠오카 타워 올라갔을 때야. 이런 해안 따라 쭉 걷고 그랬어요. 잠깐. 엄청 더웠지만. 아, 이것 봐요. 이 강박증의 나라. 어쩜 이렇게 주차까지 완벽하게 모난 거 모나게 튀어나온 거 하나가 없을까? 어쩜 이렇게 다 정해진 규칙 안에 모든 인간이 탁탁탁탁탁 들어맞아져 있어. 근데 그게 불쾌한 게 아니야.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건물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 봐. 이건 좀 특이하다. 네모에 네모가 겹쳐있네. 진짜 이거 보면 그 리미널 스페이스 같지 않아요? 그 옛날 공포 게임 있잖아. 뺑룸이라는 리미널 스페이스 게임. 그런 배경 같아. 너무 깨끗하고 각이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이상한 느낌 들어. 근데 좋아요. 아, 주차하고 있나 보다.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고들까? 후쿠오카 타워에서 그 360도 뺑 돌면서 본 풍경들이에요. 이것 봐, 그냥 다 아름다워.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한 치의 그 흐트러짐도 없이. 와,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대박이었어. 이게 다 짱구 눈물 말려서 나오는 집 같은 느낌이에요, 다. 와. 그림 같다, 정말. 야, 그냥 감탄하게 되네. 물론 한국에서도 그 63빌딩 올라가면 다 이런 느낌이겠죠. 63빌딩에서 보는 풍경도 참 멋져요. 여기다. 여기가 그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나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결혼할 거야. 나 결혼하면 여기로 와줘라고 했어. 아휴, 이쁘다. 아, 이게 잘 보면요. 그 망사예요. 망사 건물이야. 여기에 엄청 촘촘한 망사 그물을 건물에 씌워놨어. 근데 이거 왜 씌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씌울 거면 이 입주자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니야. 왜일까? 뭐뭘 위해서 이 망사를 여기까지 다 씌워놨을까? 건물을 다 채우는 망사를. 그리고 여기서는 이름 기억 안 나는 어디 버스 타고 나가는 공원인데 되게 이뻤어요. 근데 좀 일본이 좀 정신없는 게 사거리가 무조건 그 십자가 사거리가 아니라 그
함수에서 쓰는 소문자 X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직각은 아니야. 이 강박증의 나라가 이상하게 사거리는 직각 직각이 아니라 그냥 휘어.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 보면 다 그런 거야. 직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하려면 좀 예각, 둔각으로 좀 이상하게 휘더라고, 운전하면. 와, 이것 봐. 이 하얀 거 봐. 아무런 흔적도 없는 하얀이에요. 그래픽 같아. 어떻게 이런 하얀이 유지되는 거야, 건물이 다? 이게 아마 제 논리가 맞을 거예요. 비둘기가 없어서. 그리고 여기 공항, 자꾸 공항이라고 하네, 공원을. 이 공원 따라서 너무 더워서 많이 못 걸었어요. 저쪽이 그늘이 좀 지는데? 응. 어, 두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안 본 지 꽤 됐는데, 한국에서. 일본에서 옛날에 그 썰 있었어요. 제가 공익 생활할 때 한국이 이례적으로 여름 기온이 40도인 적이 있었어요. 일본도 그만큼 더웠대. 근데 그렇게 너무 더우니까 해바라기들이 해를 다 등 돌렸대요. 해 거르기가 됐었대. 너무 더워서. 두루미다! 아, 두루미인지? 전 이런 학류 동물을 참 좋아해요. 되게 고고해. 이것 봐. 나 이 두루미과 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처음이야. 얘는 항상 도망가기 바빴는데. 어? 다음 소고기인다. 스포일러다. 이 깨끗한 거 봐요. 깨끗하고 맑아. 이것 봐! 어떻게 이 길에 인간밖에 없냐고. 어떤 불순물도 없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고. 이거 누구야? 아, 엄마구나. 엄마 찍은 거구나. 모르는 사람 찍은 줄 알고. 아, 이거 구글 인텔레이로 그 사람 위치 바꿔봤는데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자전거 탄 사람 없어지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졌죠? 그리고 엄마를 밑으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 이게 생겼어. 표지판 같은 게.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표지판일까? 너무 신기했어, 이 기능이. 그리고 또 깨끗한 길 또 걸어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건물들 보면서 어쩜 이렇게 깨끗한지. 풀이 이렇게 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일본에서 포스트 하면 다 앞을 봐요. 다 앞을. 한국은 앉아있는 사람 쪽을 보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휴대폰 뭐 하는지도 볼 수 있는 느낌이잖아. 일본은 그게 싫어서 그런지 다 앞을 보더라고. 그래서 시선 겹치는 거 없이. 얼마나 편해? 물론 한국도 편하죠. 아무도 누가 뭘 하든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본은 그거를 더 의식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신기한 건 다 폰도 안 봐요. 제가 일본 가서 되게 행복하고 유유자적하고 편안하다고 느낀 게 아무도 폰을 안 봐. 그래서 내가 폰 보면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폰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처럼 창밖을 보던가 사색하면서 가. 그러니까 그 사색이란 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날 돌아보면서 오는 편안함, 힐링.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난 되게 희망차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사는 건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색이 자유롭고 편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나까지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본에 있는 건 희망이 가득 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깜빡했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를 유튜브로 BGM으로 깔게요. 일본에서 혼자 걸어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야. 이 세 곡. 이거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아련해져. 이 노래 들으니까 그 풍경이 생각나. 저 일본 또 가요, 다음 주에. 이것 봐, 이 깨끗한 거 봐. 어쩜 그 불법 주차 하나도 없고 쓰레기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이렇게 심시티 하듯이 이렇게 완벽하겠냔 말이야. 킬 너무 이쁘죠. 이것 봐, 진짜. 이건 진짜 리미널 스페이스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7번 출구 게임 있잖아요. 이 느낌이야. 이 공포게임 느낌이야. 진짜 이 느낌이 들었어. 이 느낌이. 이 공포게임 느낌이 들었어.
이 깨끗한 거 봐. 여기 사람 아무도 없었어 봐. 공포 게임이에요. 나다. 저 패션 특이하죠. 이거 한복 바지예요. 한복 무늬 바지. 이것 봐. 진짜 공포 게임이라니까. 너무 깨끗하고 아무도 없어서. 나다. 이렇게 보니까 못생겼어. 화장해야 이쁘지. 이 또 강가. 이 이쁜 강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처음 우설 먹었거든? 1800엔이야. 뭐 17,000원? 16,000원 정도겠지? 이 곱창 호르몬이 호르몬이 곱창이에요. 곱창 호르몬은 곱창 곱창이라는 거겠지? 아닌가? 호르몬이 일본어로 좀 다른 의미라는데. 아무튼 곱창류? 내장류인데 이거 먹었어요. 3종류 믹스. 이거랑 특선 로스랑 양념갈비랑 우설 이렇게 먹었는데, 아 그냥 난 이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아 우리 엄마다. 와 이게 우설. 이게 특선 로스예요. 우설인가? 어 다음 거 뭔지 알겠다. 아 이게 우설이야. 이게 우설이고 소혀요. 소혀. 이게 특산 로스인가 양 갈비인가 그랬고. 와 이거 우설. 이게 살아있는 어 너무 심고인다. 살아있는 소의 혀예요. 엄청 부드럽고 엄청 촉촉하고. 유튜버들이 한국 고기 외국인들한테 먹이면 다 감탄하잖아. 똑같아. 그 반응이 여기서 나와요. 뭐 우설은 한국에서 먹어도 맛있겠지. 일본에서 처음 먹었는데. 아 이게 여러 조각 있는데 내가 먹었어요. 나 레몬까지 먹었어. 와 우설 진짜 맛있더라. 우설 진짜 이게 고기구나.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기를 먹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좀 그 고기 먹을 때 그거 진짜 집착하거든요. 이게 갈비구나. 이게 곱창 3종이고. 전 고기 먹을 때 어금니로 씹을 때 그 고기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갈라지면서 터지는 그 쉽게 말해서 오렌지 뭐 오렌지가 되게 결이 잔뜩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톡톡톡톡 터지잖아 씹으면. 그게 고기에서 느껴지거든요. 전 그 고기에 살아있는 세포가 막 씹으면서 결대로 팍팍팍 터지는 그걸 진짜 좋은 고기에서만 느끼는데 여기서 느꼈습니다. 어 우와 뒤진다. 어우 곱창. 어우 예. 어우 진짜 맛있었어. 어제도 제가 친구들이랑 곱창볶음 같은 거 먹고 왔는데 한국 곱창볶음은 그 무슨 그냥 순대 냄새밖에 안 나서 좀 별론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건 막창 아니야 근데? 어 그리고 이거 우와 이거 봐요. 미친. 제가 본 인간 중에서 가장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분위기가 가장 완벽한 인간이야. 이건 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 완벽함 좀 봐요. 이 완벽한 아름다움. 머리도 이렇게 꽈배기로 해서 뒤 하나하고 리본 하나에 그 차랑차랑하게 쇄골까지 내려온 머리. 그리고 치마. 그리고 과하지 않지만 전혀 야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언더 니삭스라고 하나? 오버 니삭스는 아니잖아. 무릎 아래에 레이스 달린 거에 약간 가죽 구두 같은 느낌이야. 앞에서 못 봤는데 전 이 그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 아름다움이었어. 제가 반디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조형미적으로 너무 아름답잖아. 이 느낌인 거야. 오 쉣 좋을 뻔했네. 그냥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도 그렇고. 아 제가 소리 키자. 이거 좋아하는 노래다. 그래서 와 이 여성분은 진짜 그 천년돌 있잖아. 이거처럼 다시 안 올 그 패션부터 외모에 모든 게 완벽한 인간 여성이다. 근데 반대로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적당히 멋진 분이었어. 뒷모습만 봤지만. 하, 전 그 이 생각 있어요. 한국 여자는 더 이상 마르고 잘생긴 남자 안 좋아한다. 무조건 덩치 크고 뚱뚱하고 험악하고 거칠고 난폭한 사람 좋아한다라고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이라고 규정이 좋았거든요.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일본은 그냥 딱 멋진 여자 옆에 멋진 남자, 잘 꾸민 여자 옆에 잘 꾸민 남자였지. 한국처럼 무슨 인스타 유흥 미녀 옆에 110kg 일수 남자, 이 느낌이 전혀 아닌 거야. 전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어, 말레이시아 애인을 만날래? 아니면 스위스 애인을 만날래?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야. 그거 너무 뻔하지 않아요? 나 그 느낌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도태된 남자예요. 근데 전 그 도태가 개척을 부른다고 하거든요. 나 한국에선 도태됐어. 그래서 일본에서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느낌까지 들어. 전 솔직히 한국에서 여성과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어. 근데 이런 일본의 풍경과 일본인들을 보면 꼭 한국에서 해야 될까? 꼭 한국인이어야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한국이 싫진 않아요. 근데 한국의 시민의식은 확실히 망가지고 있어. 확실히 퇴화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그 의식 수준이, 뭐 똑똑하긴 해, 근데 의식 수준이 높다? 아니라고 봐. 한국은 이제 다 같이 멍청해지는 걸 선택했어. 다 같이 멍청해지는 게 더 편하고 더 힘들지 않는 일이란 걸 이미 깨달았어. 그래서 다 그렇게 되고 있어. 하지만 다른 나라라면 다 같이 성장하는 걸 알아. 그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아. 전 그걸, 그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길 걷고 있는데 웬 딱 얘네들인 것 같아. 이쁜 여자애들 쭈르륵 와서 나한테 이걸 준 거야. 보니까 VIP룸은 70분에 2만엔 토크바 같은 거야. 토크바, 그러니까 술집인데 토크바야. 말이 토크바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그냥 이게 일종의 아이돌들이고. 야, 왜 이렇게 통통하냐 얘. 일본 아이, 일본의 약간 그냥 도시 아이돌? 마을 아이돌들이고, 얘네들이 술집에서 그 대화해주면서 상대해주는 그런 빵가 봐. 근데 참 비주얼 사진 진짜 이상하다. CD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아사히 드라이, 슈퍼 드라이 맥주. 이거 이상하게 맛있더라. 이거랑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온 치킨 한 조각이랑 치즈 뿌려진 덮밥인데, 그런 거 많이 봤죠. 한국 치킨 먹고 엄청 난리 나는 외국인 영상. 나 일본 가서 이 치킨 먹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한국 치킨이랑 똑같아. 엄청난 칭찬인 거죠. 그냥 진짜 맛있는 치킨이었어. 근데 한국 미니스톱에서 파는 치킨이랑 똑같아. 근데 좀 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게. 일본 편의점에선 튀김기가 그냥 카운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쓱 보면 보여. 그냥 맑은 기름 국물이야. 막 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 치킨도 참 맛있었다. 편의점 치킨인데. 그리고 이건 그냥 각종 음료 내가 찍어놓은 거고요, 번역하려고. 하하! 이거 일본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한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 더치페이를 잘잘하게 각자 달달 잘잘하게 각자 부담이 더치페이 한다는 거였어, n분의 1. 이거다. 와, 이게 엄마가 소짜고 내가 중짜예요, 밥 양이.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나 이거 한 4분의 1은 남겼어. 많이 먹긴 했네. 이게 만 얼마는 천 몇 엔인데 만 원인 거죠. 일본 오므라이스야. 일본 이상하게 오므라이스 기술이 되게 매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진짜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오므라이스예요. 엄마는 함박 오므라이스였고 진짜 맛있더라. 어! 원신 굿즈다. 제가 웃기게도 일본에서 중국 게임 굿즈를 사는 한국인이었어. 한글 제품도 있더라. 여기서 그 원신 붕괴 굿즈들이 있었어. 딴 거 뭐 있었는데 모르겠다. 저는 소상이랑 가물을 샀죠. 짜잔! 아, 내가 안 보여. 어딨냐? 카메라? 가무? 소상?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어, 이거 치이카와. 저 치이카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보여줘야겠구만.
치카와. 치카와 카드 이때 너무 만들고 싶어. 이게 너무 귀여워. 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증명사진이 너무 귀여워. 아, 당근. 제가 당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에코백에도 당근 두 개 달려있는데 다이소 당근. 너무 귀여워. 당근 캐릭터 너무 좋아. 또 깨끗한 그 하카다역 길이네. 이치란 라멘? 이치란 라멘 맞나? 라멘 로인가? 라멘 로 그거예요. 그 주문을 무슨 종이로 막 이렇게 뚱땅뚱땅 해. 뭐 면을 어떻게 해주세요, 마늘이랑 파를 어떻게 해주세요, 맵기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래. 이건 그냥 추가 주문 메뉴고, 이게 그 일본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느낌의 가게예요. 라멘 로라고 맞나? 라멘 로? 근데 저는 이게 매운맛 7단계거든요? 1, 2, 3, 4, 1, 2, 3이 애기 단계고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7단계로 해도 신라면 조금이야. 이걸 막 섞으면 좀 불그스름하긴 하는데 저는 일본 라면이 맛있긴 한데 신라면보단 밑에다. 신라면 아래야. 왜냐면 엄청 맛있는 국물과 엄청 맛있는 면이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 라면은. 그래서 맛있긴 엄청 맛있어. 한 번은 가봐야 돼. 근데 그냥 면이랑 육수가 다 너무 따로 논다. 엄청 맛있는 두 개가 따로 논다 느낌이야. 팬도 있고 이렇게 이것 봐, 빨간 국물이잖아요. 맛있긴 진짜 맛있었어. 이것도 온천 타마고라고 노른자가 살짝만 익힌 계란인데 아무튼 맛있긴 엄청나게 맛있었다. 일본 길. 와 진짜 살고 싶어. 이 깨끗함, 이 광적인 깨끗함, 광기설인 깨끗함.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뭔가에서 찍어봤는데 뭐 파카스 같은 거 나오더라고. 이거 소화제였어요. 근데 이거 효과 엄청 좋은 소화제래요. 소화제? 어 그리고 저 이거 일본 신사에 꼭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이거 풍경 이상하게 좋아. 이거 되게 진짜 이쁘게 잘 돼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러더라고. 고양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옛날 뭐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판타지 보면 이런 신사에 꼭 고양이 캐릭터가 꼭 있고 그랬어. 이렇게 시뻘건 다리 꼭 있고 막혀있어. 이렇게 옛날 등산 가면 꼭 약수터 있잖아요. 전 그냥 먹어요. 뭐 이거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금 위생적인 느낌은 아니죠. 전 그냥 먹어요. 이 빨간 계단? 아니 이 빨간 다리가 참 이뻐. 동숲에도 이런 이런 가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너무 이뻐. 이것 봐, 뭐 관리자 대기 중 대기소 뭐 이런 느낌이었어. 경찰 대기소였나? 그리고 되게 으리으리하게 있는 게 좀 신기한 게 이 정도씩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그냥 동네 하나씩 있어. 엄청 깨끗하게 관리된.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게 그냥 뭐 동암역에 하나 있고 뭐 안국역에 하나 있고 그냥 길마다 있는 느낌이었어. 마을마다 하나씩. 이거 아, 아까 거기네. 아까 거긴데 다른 입구였어. 이렇게 다른 입구예요. 그리고 또 이 깨끗한 동네. 아 이것도 엄청 이쁜 호텔이더라고요. 식물이 벽에 잔뜩 있는 호텔이었어. 이건가? 아 이쁘다. 한국이었으면 여기에 막 트로트 가서 콘서트 붙어있고 그럴텐데 여긴 안 그러죠. 아 이 강가 이건 별로 안 이쁘다. 아 아름다워. 너무 이뻐. 아 이게 뭐냐면 마라탕이에요. 마라탕이라 써있죠. 마 MALATANG. 근데 신기하게 여기 마라탕은 그 컨셉 아트가 마라탕에 그 토마토 슬라이스가 있어. 별로일 것 같은데. 여기 밤에 이 강가. 그리고 무슨 별의 커피 카페.
딱 한국 애기들 놀러 가더라. 나는 커피과는 아니라 보기만 했죠. 아 이거 몽크라페 맛있었어요. 되게 눅눅한데 맛있었어. 이거야. 이게 되게 난같이 눅눅했는데 맛있었어요. 밤거리 밤거리 이것 봐. 이것도 이래서 찍은 거예요. 되게 빛 들어오는 불 켜져 있는 깨끗한 사무실이었어. 뭐하는 건물인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깨끗한 회사야. 한밤중에 이것도 그냥 깨끗하고 이뻐서 찍었나 보다. 하하하. 아 나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소상 네임태그 거꾸로 꼈어. 지금은 맞게 꼈지만 기린 이치방이야. 기린 이치방 기린 이치방 가을 에디션 맛있더라. 이거는 치과인가 그랬어요. 치과인가 뭔 병원이었어. 와 이것 봐. 진짜 이건 그 3D 모델링 해본 사람 알 거야. 맨 밑에 하나 만들고 다음 거 하나 만들고 이거 그냥 위로 계속 똑같은 거 붙여넣기로 계속 붙이는 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한국도 그럴나? 깨끗하고 오차 하나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블록마냥. 아 이것도 그래서 찍은 건가 보다. 근데 이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 와 이 일본 거리 줄 서서 먹는 이게 한 10시? 9시 됐는데 줄 서서 먹는 무슨 가게. 아 이런 거 한 번도 못 간 게 좀 아쉽다. 술집을 못 가서 아쉽다. 이번엔 가야지. 저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또 도쿄 갈 거예요. 이땐 후쿠오카 갔고 다음 주엔 도쿄 갈 거야. 아 이 코너 이 그냥 코너도 너무 이뻤어. 내 폰으로 볼 땐 몰랐는데 화질이 밤에 엄청 깨지네? 컴퓨터로 보니까. 오 이거 제가 말한 그 이 깨끗한 현관 무섭단 말이야 가끔. 너무 깨끗해서. 오 이것 봐요. 이게 그냥 왼쪽 호텔 오른쪽 호텔 사이에 있는 작은 신사예요. 이거 그거 있잖아 일본 만화에서 꼭 뭐 벨 띵띵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뭐 소원 이루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건 또 딴 거야. 딴 신사야. 신사가 엄청 많아. 되게 젠틀한 동네인가봐. 신사가 많아. 여긴 엄청 컸어요. 여긴 좀 무섭게 컸어. 이거다. 엄청 컸어. 약수터도 좀 더 멋지게 돼 있었어. 그리고 저 종이 보였죠 아까. 여기 매달려있는 이런 종이들. 자판기도 있고 무슨 동상? 석상 같은 것도 잔뜩 있었고요. 지도. 그리고 여기서 좀 무서운 거 나올 수 있어요. 공포주의 일본산 공포주의 이거야. 이게 가까이서 보면 저 인형 있잖아. 이게 너무 무서웠어. 너무 또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무서웠어. 이거 봐!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이렇게 종이 또 잔뜩 걸려있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근데 이게 진짜 뭐 일본의 종교인지 나 잘 몰라요. 그냥 문화유산 뭐 문화재? 그런 건지 아니 진짜 종교 건물인지 모르겠어. 이거 출구. 여기 어떤 커플 사진 찍고 있어서 후다닥 내려왔어. 계속 보죠. 그 신사인데 웃긴 게 이 신사 안으로 들어와서 찍은 거거든요? 잿더리랑 뭔 포스터가 붙어있어. 되게 세속적이야. 이것 봐.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 뭐라 해야 돼? 여장 남자 쇼 같은 거? 이게 왜 일본 문화인지 모르겠어. 왜 일본에 이런 문화가 있지? 그리고 또 이런 또 일본 한옥 같기도 하고 일본식 건물이겠죠? 일본이니까. 이런 옛날 느낌 건물 쭉 따라 걷고 아침이다.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한국 가고 전 혼자 돌아다닐 때였어요. 이때 후쿠오카 동물원을 가려고 했는데
후쿠오카 동물원이 월요일엔 쉬어. 주엔장. 그래서 방황해서 1시간 떨 때 1시간 그냥 내다 버렸어. 이게 참 이쁘죠. 이 그냥 이 허름한 자판 허름한 표지판인데도 감성 있고 멋졌어, 되게. 이 깨끗함. 와. 한국이었으면 여기 산타페, 여기 소나타, 여기 K5, 스타렉스 막 이런 거 주차돼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여기는 저 혼자 호텔 가는 길이었고요. 한 이쯤에서 버스 내리고 한 5분 정도 걸어갔어. 이렇게 여기로 걸어갔어. 여기가 힐탑 리조트 진짜 최고요. 힐탑 리조트 후쿠오카 진짜 최고야. 근데 좀 주변 좀 휑해요. 산 속에 있어서 뜬금없이 여기 이게 왜 있는 거야? 여기서 담배 하나 피고 왔죠? 그냥 그러라고 있는 곳 같았어. 이 밑에 길 따라가면 또 작은 마을 있고 그래요. 뭔가 공사 중이었고 여기 학교 있고. 아 리조트 버스 노선 내가 찍은 거다, 셔틀. 그리고 할 거 없어서 야쿠인 역으로 갔어요. 처음 가본 곳인데 야쿠인 가서 돌아다녔죠. 엄청 돌아다녔죠. 이야 이것 봐, 물 바닥이 다 보여요. 어떻게 하천이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여기 코리안 다이닝 있었는데 신경도 안 썼네. 처음 봤어 나 이거. 처음 봤어 코리안 다이닝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서 무슨 점심 메뉴 먹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사진 찍어서 번역해야지. 쇠고기 버터구이 트리플 런치 스테미나 점심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현지 식당이었어. 일본어랑 영어 하나도 안 되는 그냥 현지 식당이었어. 근데 와 엄청 맛있어. 그냥 소불고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맛있는 거지? 한국이랑 똑같은데? 기분 탓인가? 너무 맛있었죠. 이 가게였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현지 느낌 나는 식당 가게 패스트였어. 오 이거 동네 놀이터. 일본 만화에 나오는 동네 놀이터. 근데 여기서 담배 피고 있더라? 여기 애기들도 있고 신기하네. 이거는 아베키? 라는 카페였어요. 어 한번 써있네. 치즈케이크가 엄청 맛있다고 유명해요. 근데 전 안 먹었어요. 니글거려서. 한국인 많았어요. 제가 가니까 6테이블 중에서 4테이블이 한국인이었어. 그냥 뭐 커피 이런 거였어. 아 이것도 번역해줘야겠다. 캐쉬 온리라고 써있죠. 게다가 왜일까나.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카라멜 카페 울레 아이스 핫 사과 주스. 하,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뭐 나야 뭐 커피 맛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분위기로 먹는 거죠. 이렇게 봐봐요. 다 여긴 다 일본인이었거든요. 근데 저 갈 때쯤 이 오른쪽이 다 한국인이었어. 그냥 다 각자 책 보고 그냥 책 보고 그냥 이렇게 경치 보고 있고 그래. 폰 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좋았는지. 이 풍경이 되게 작아요. 어 여기가 오른쪽이 후쿠오카 동물원이에요. 후쿠오카 시티 쥬. 어 여기다 후쿠오카 동물원인데 하필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멘붕. 월요일날 쉽니다. 35도 되는 날에 여기서 완전 멘붕 와갔어. 진짜 멘붕 왔어.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교회 건물이더라. 교회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교회 건물이에요. 무슨 그렇게 식물원 입구. 그래서 이 뜬금없는 길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한 20분 보냈어 멘붕 와서. 저 끝으로 가니까 뭐 식물원 옆길이 나오더라고. 근데 쉬는 날이었었죠. 이렇게 동네 사진도 찍고 여기 앉아서 진짜 20분 보냈어요 멘붕 때 와서. 어? 동영상이 왜 재생되지 이건?
이렇게 동네 풍경 보면서 20분 때우고. 그리고 이 엄청난 계단을 그냥 전 올라왔어요. 그리고 잠깐 사진 찍으려고 앉았는데 목이 한 네 방 물리고. 계속 보자. 이 자연의 소리. 이 매미 소리 들으면서. 어, 호텔이다. 아, 스포일러 안 돼. 멈춰, 멈춰. 이쁘죠? 이게 참 이뻐. 이 바지가 난 너무 좋아. 그냥 이 길 따라 쭉 걷고. 와, 이 뱀부 있는 거 봐요. 대나무랑 무슨 주택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뜬금없는 데 있는 주택이었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홍대 연극 보러 가면 연극로 거리에 있는 뜬금없는 단독주택들 느낌이었어. 이것 봐. 이 깨끗함 봐. 광적인 깨끗함. 이 길은 약간 너의 이름은 그 장면 같네. 아, 이 맑고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 살면 편의점도 멀고 인프라도 없는데 여기서 뭐하고 사는 걸까? 차는 또 다 되게 좋아. 어, 이거 뭐였지? 아, 강아지 키울 때 뭐 잘 잡아주고 변 싸면 치워주고 그거 표지판이었어요. 이 숲에서도 한 내가 한 30분 보냈어. 시간 많아서. 아, 이게 그 지도다. 이게 후쿠오카 동물원이고 식물원이고 내 위치는 여기였는데 어차피 쉬는 월요일이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이 산길만 계속 돌았어. 그러고 나오면 또 뜬금없이 있는 아파트들. 진짜 뜬금없는 곳에 있어. 근데 제가 왜 뜬금없는 거라고 하냐면 여기서 살면 편의점이 어딨고 뭐 마트, 직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뜬금없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 일본에서 정말 싼 월세로 사는 싼 집 느낌. 이거 봐, 이 도시 도로 봐. 얼마나 이뻐 곡선이.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걸었어요 이때도. 하염없이 되게 동네가 입체적이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막 3차선 3차원으로 막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길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것 봐. 아, 너무 이뻐. 그냥 덩그러니 도로에 집이 있어. 시티뷰. 그리고 이게 힐탑 리조트 지도예요. 좀 어려워. 근데 뭐 한글로 다 써있으니까. 여기서도 스파 있는데 스파 너무 좋더라. 여기 놀라웠던 게 여긴 스파가 그냥 냉탕 온탕 밖에 없어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그 사우나 이렇게 있는데 그냥 냉탕 온탕 하나씩만 있는데도 훨씬 있을만했어. 한국처럼 한국 사우나는 동네 사우나만 가도 막 냉온 이벤트 열 안마탕 막 이렇게 있잖아. 그때보다 지금이 이 냉탕 온탕만 있는 일본 사우나가 1시간 20분은 있었던 것 같아. 이상하게 좋더라. 그리고 일본에서 사우나 들어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사우나 딱 들어가면 입구에 몸에 뿌리는 물이 한 바가지 있어. 그걸 꼭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왜 무슨 룰인지 모르겠어. 아, 여기 참 좋았어요. 어? 나 또 나갔나 이때? 왜 또 나갔지? 또 돌아다녔네 하염없이. 이건 좀 폐가다 폐가. 어? 시간대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때 리조트에 짐 맡기고 리조트 다시 와서 다시 나갔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번엔 호텔에서 호텔 뒷문으로 나가니까 또 이런 동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QR코드로 주문해서 함버그 먹었어. 아,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 함버그랑 이렇게 먹었어. 진짜 맛있었고요. 그냥 제 옆자리에 일본 여자분이 왔어요. 그냥 평범하게 혼자 와서 주문하고 먹고 가더라. 그냥 혼자서도 잘하는 동네 분위기였어.
17,000엔 비싸. 어떻게 보면 비싸. 어 여기 먹었거든요. 맛있었어. 이거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더라. 일본 식당에서도 좀 유명한 데인가봐. 맛있고. 이렇게 동네 따라 쭉 걷고 걷고 걷고. 이것 봐, 이 강박증에 이 깨끗함, 이 깨끗함. 이것 때문에 찍었다. 건물도 깨끗하고 길도 깨끗하고.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야 진짜 이 길 너무 이뻐요. 옛날 일본 마을 같아서 이뻐. 좀 덜 더웠으면 한참은 돌아다녔을 텐데 너무 더웠어요 이땐. 진짜 팬티 고무줄이 다 젖을 정도로 더웠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올라가고 웰컴 드링크 먹고 그리고 온 호텔방. 제가 혼자 갔다는 인증이에요. 혼자 여행 갔다 하면 다 못 믿더라. 왜일까? 이 뷰가 너무 이뻤어. 이 산 뷰가 진짜 끝내줬어. 어? 비가 엄청 왔네. 이 바깥 뷰가 너무 이뻤고요. 힐탑 리조트 뭐 와이파이랑 인포메이션들이었고. 와 이 노을 봐. 이게 카메라라서 안 담겼지 엄청 이뻤어. 이 차근 밖에 안내문이고 남탕 스파. 어? 아 이거는 스파 바깥 뷰야. 스파 바깥은 바로 이렇게 풀밭이야. 그래서도 멋졌어. 어 이때 아무도 없어서 찍었어. 여기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한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그 문화 있는 탕이 있고. 와 밤뷰다 밤뷰. 어 그리고 밤에 야식 먹으려고 로손 편의점 갔어요. 한 7분 거리? 그리고 이게 뭐 생강 무슨 슈퍼 파워 뭐 그런 느낌이라서 샀어. 슈퍼 생강 뭐 피로 회복제겠지? 그리고 이게 UFO 볶음면이었어요. UFO 볶음라면. 이거 돈가스 덮밥? 아침에 돈가스 덮밥이랑 아 밤에 먹었구나. 돈가스 덮밥이랑 산토리 9도짜리 이거 뭐야 맥주야? 하이볼이야? 이거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 그 UFO 볶음면 먹었어요. 진짜 푸짐하더라. 이 위에 있는 뚜껑에 이 소스통 3개가 있어요. 여기 면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 풍경 보면서 하하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이것도 마시고 아침 풍경 보고 캡슐 커피 한번 먹어보고. 어 이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찍었어요. 되게 잘 나왔어. 이때 화장한 거거든요? 아 딱 그래도 보이네. 딱 화장한 거로 이쁘게 나왔어. 이상하게 꼭 여자 사진 찍으면 볼에 이지랄 하고 찍더라 나는. 그리고 여기서 3번? 여기가 하나타역 3번 타고 어딜 간 걸까? 이러고 어디 갔지? 아 이러고 그 다음 리조트 가려고 했었다. 아 그리고 이거 일본에 무슨 틱톡 멋있게 채널이래요. 여기서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대. 이때 왜냐면 내가 막 그 CD 사진 이거 후쿠오카 태그하고 올리고 그랬어요. 후쿠오카 재팬 이런 거 태그해서. 그래서 보니까 진짜 틱톡 뭐 하는 사람인가 봐. 이거 봐 팔로워 팔로잉도 이렇게 있고. 진짜 뭐가 있나 봐. 근데 이 말 보니까 확 떨어진다.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꽤 벌 수 있다. 이거 되게 사짜 같다. 이런 데서 스카우트 제이 왔지. 초코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제 전 호텔에서 다음 호텔 가는데 엄청 멀었어. 엄청은 아니다. 좀 멀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막 버스 배차 막 20분씩짜리 배차 있고 막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도 좀 놀고. 이거 그거다 아닌가? 그 라멘집인가? 되게 복층으로 있길래 신기하네. 그리고 이게 일본에 본 택배 회사인가봐요. 근데 전 이게 좀 무서웠어. 고양이 납치하는 느낌 같아서 무서워. 근데 이 그거더라고요.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 목덜미 잡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거. 그게 택배인가 봐. 여기 깨끗한 동네 보고. 아! 너무 이쁘게 나왔다. 약간 필터 먹이고 찍은 거긴 한데 좀 이쁘게 나왔다. 아닌가? 이때 누가 댓글로 내 트위터 댓글로 김기수 닮았대서 진짜 열받았어. 맞아, 여기서 낙하수 이거 하카타역에서 이렇게 갔다가 후쿠오카 시티 아레나. 이 아레나가 그냥 지역 이름이 아레나예요. 왜 아레나라는지 모르겠어. 후쿠오카 시티 아레나에 이 스파 리조트예요, 여기가. 근데 비 존나 온 거야, 이때. 근데 진짜 다 젖었어. 그래서 찍었나 보다. 빗소리다. 이때 나비 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다행히 양산이 있어서 양산 쓰고 있었는데 다 젖었어. 보자 보자.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기 후쿠오카 시티 아레나 역에 있는 이 리조트 이름이 뭐더라? 여기가 데리아 스파 리조트예요. 근데 여기 진짜 어려워요. 현관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체크인 하는데 다 일본어로 체크인 해야 되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신발 키 교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건물로 들어가면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리고 한글 설명도 있긴 있었고, 이 데리아 스파 리조트가 1층은 체크인이고, 2층, 3층은 뭐 만화 카페? 만화방, 책방, 한국 만화 카페 생각하면 돼요. 단독 방 같은 것도 있고, 만화책 벽 잔뜩 있고, PC방 같은 것도 있고, 누워서 모니터 보는 자리도 있고, 써 있네. 이거 번역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3층이 사우나 같은 거 있었어. 3층인지 4층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우나 있었고, 여기 써 있다. 3, 4층은, 이게 또 복잡한 게, 3, 4층은 사우나복만 입고 갈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1, 2, 3층은, 1, 2층은 평상복 입어도 되지만, 3, 4층은 사우나복만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 지도 존나 어려운 게, 1층으로 들어가서, 3층에서 내려서, 이 통로를 통해서 엘베를 타야 6층에 가야 내 객실이야. 진짜 어려웠어.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쯤, 비도 그쳐서 슬슬 나와서, 아, 이 풍경 보는데 되게 탁 트였어요, 전망이. 진짜 쨍하게 탁 트여 있어. 그게 멋져서 찍었어요. 호텔 앤 스파예요, 호텔 앤 스파. 저 앞에서 체크인 하는 거고, 데리아 스파 리조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냥 동네 풍경, 앞으로 이제 계속 동네 풍경 나올 거예요. 동네 풍경, 여기 오른쪽이 항구예요. 화물 잔뜩 있어. 컨테이너. 풍경, 동네 풍경. 되게 이렇게 보면 건물 적은 송도 같아요, 여기가. 건물이 되게 적은 송도 도시 느낌. 여기 있네. 지도 한번더 찍었네. 그리고 제숙 객실에서 찍은 거. 그리고 여기서 타투 있으면 출입 금지 스파였어요. 아무리 작은 타투여도 불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저 여기 타투 있잖아요. 근데 전 다행히 파스 같은 걸 챙겼어요. 가려야 될 일이 있을까봐. 그거 하고 들어가긴 했어. 근데 뭐 그걸로 누가, 당신 한국인 여기 문신 있잖아, 나가! 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수건 챙기고, 사우나 시설 만지고 하러 왔다 갔다 해. 그때 좀 숨어 있긴 했는데, 근데 이때 엄청 몸 좋은 일본인 아저씨가 어깨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건으로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니까 뭐 문제는 없더라.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적발시 무조건 아웃인지 아니면 가리면 오케이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일본 탕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으으으으 그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0.5초 진짜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나갔는데, 거기가 전기 열탕이었어. 전기가 막 찌릿찌릿 와, 몸에.
그리고 참 이 쨍쨍한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전 여긴 또 가고 싶어요. 여긴 또갈 거야. 그리고 그 탄탄면 먹었어요, 저녁으로. 탄탄면. 이건 조격장이었고. 아, 슬슬 노을 되니까 이 보라색 하늘 된다. 아유,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되게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운 곳을 혼자 있는다는 게좀 우글울적하긴 했어요. 조금 울적했어. 혼자 있어서. 이렇게. 딱 한국 만화 카페 같죠? 사우나에 있는 이렇게 공간 하나씩 있어요. 이게 초코우유였어. 에어컨 키는데 다 일본어라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어. 밤이네. 사진 몇개안 찍어서 이거 영상 금방 끝나게 되는데 1시간 17분 전까지 하고 있네. 여기가 약국이에요, 약국. 되게 뜬금없는 곳에 약국이 덩그러니 있어. 그리고 호텔 조식 너무 멋졌어. 너무 이뻤어요. 카레도 엄청 맛있었고 이 치킨 조각도 맛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조격장, 조그만 조격장. 아, 여기 진짜 애인이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호텔 이동하려고. 아이고, 막 걸어 다녔는데. 아, 여기가 일본의 펫샵이에요. 근데 공간도 되게 충분해. 애기들이 다 좋아 보이더라. 한국에선 너무 마음 아프잖아. 조그만 곳에 잔뜩 있고. 여긴 공간이 좋아요. 여기가 이온몰인가 그래요. 이온몰? 이온? 아이온? 그런 쇼핑몰이었어요. 치이카와 잔뜩 있고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울렛이야, 아울렛. 이거 뭐지? 아, 일시불 뭐 머시기 그런 거예요. 아하하, 애기 젤리다. 이거 뭐였지?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약간 공장 부지였어요. 공장 부지? 뭐 물류센터 같은 거? 화물? 근데 다 깨끗하고 이쁘더라. 와, 좋다. 이 깨끗함. 슬슬 끝이네요. 이게 마지막 호텔이거든요, 저희. 와, 이 맑은 거 봐. 얼마나 이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여기 아레나가 전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카지노예요. 근데 뭔 놈의 카지노가 무슨 홈플러스 건물만큼 있어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카지노더라. 여기에 막 횟집 있고 초밥집 있고 머시기 있고. 그랬어요. 그 아레나 MJ 아레나 옆에 있는 게 이거예요. 식당 건물? 그리고 작은 돈키호테 같이 있고, 작은 돈키호테. 제페니쿠스? 제페니스쿠? 여기가 제가 묵은 호텔? 제페니스쿠인데, 호텔 제페니즈라고 나오더라, 검색하면? 여기서 체크인하고, 수영장 이 사이는 못 쓰고, 야, 너무 맑다. 오, 이거 AI 사진으로 버스 하나 지운 것 같네. 아, 맑다.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옷 봐요. 여기 이렇게 팬이 달려 있어, 노동자분들이. 그래서 시원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효과는 있겠죠? 이렇게 맑고 건물들 낮은 동네. 하늘이 많이 보인다는 게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봐요. 지금 창밖만 봐도 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는 건물이 다 낮아서 하늘이 잘 보이니까 참 사람이 기분이 좋더라고. 여기 스시로예요, 스시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망설였는데 입구에서 그 1인 등록하면 그 지정된 좌석 가서 이제 초밥 먹으면 되죠. 맛있었어. 이건 한국이랑 똑같아. 맛있었어. 와, 진짜 아름답다. 달력 같다. 이게 무슨 센터래요? 근데 무슨 센터인지 모르겠어. 일본어로 나와서. 뭐지? 근데 귀엽지 않아요?
호텔인데 적당히 깨끗하고 이뻐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창밖에 수영장 뷰야. 이게 너무 좋았어. 여기 수영, 여기 발코니고 여기 수영장이야. 이게 진짜 이뻤어요. 이때 아무도 없어서 빨리 혼자 가서 놀았죠. 이거 닫고 열려고 했어. 이, 전 이 열고 나갈 때가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모텔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 있잖아. 바로 창밖에 도로고 이렇게 주차장 있고 철창 있는 복도식. 이게 진짜 딱 서양의 모텔 느낌이었어. 수영장 좋았어요. 그 뭐 각종 정보들. 이거 지금도 있는 건데 요거거든요. 되게 어려웠어. 이때 진짜 할 거 없이 쪼물딱쪼물딱 이거 만지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허즐이라 하더라. 허즐, 입체 퍼즐. 이렇게 막 분해하는 건데 분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거 만지면서 놀고 1층에서 비 조금씩 올 때 찍은 거다. 하늘은 쨍쨍한데 비가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수영장 사진이 나올 거라 내가 잘 그 컨트롤 해야겠다. 수영장. 아야. 우와. 우와. 미친.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수영장 있고 바로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스파도 있어요. 스파랑 연결된 수영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냥 혼용이에요. 남녀 혼용.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스파와 수영장이에요. 사우나와 수영장. 수영장. 이제 제가 휴대폰을 그 비닐봉지에 넣고 찍어서 화질이 이럴 거예요. 여기 리조트가 바로 옆에 바 같은 게 있어서 이 건물에 이 수영장 바로 옆이 바예요. 그러면 약간 젊은 애들 술자리 하면서 수영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 이 한가운데 있는 수영장이라는 게 너무 좋아. 좀 물 속에만 있을 수 있으면 돼요. 게다가 이따 밑에 비가 온 거예요. 보이죠? 물 막 일렁이는 거. 비가 오더라고. 비 맞으면서 도심 속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저는. 계속 이 영상이야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 오는데 하늘은 맑고 도심 한가운데 수영장이 있고 혼자 있고 얼마나 좋아. 호텔 재팬 입구. 아, 이게 원래 풍경 사진인데 제가 찍을 때는 이 앞에 리무진이 서 있어서 안 이쁘더라고. 어, 이거야. 스파 안에 있는 사우나예요. 그러니까 수영장과 연결된 사우나야. 이 문 두 개 왔다 갔다 하면 사우나가 이렇게 있어요. 엄청 좁아. 그리고 혼용이야. 그래서 좀 야할 수도 있어. 수영복 다 입고 들어가지만 좁아서. 그 저녁에 또 하염없이 또 돌아다녔죠. 깨끗한 동네 마을 구경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오코노미야키예요. 이게 보니까 번역하면 김치 치즈 오코노미야키야. 김치 치즈 나토 오코노미야키야. 11,090엔인데 아 1,190엔인데 이 두 끼를 먹었어요. 저 포장에 가서 2인분으로. 근데 여긴 구글맵에도 안 나오는 로컬 맛집인 거예요. 구글맵에 없어 여기. 이것 봐. 이 동네 분위기 느낌? 일본? 이게 손바닥보다 훨씬 큰 철판? 오코노미야키 한 바가지인데 엄청 맛있었어요. 이 명란젓 소스 뿌려서 잔뜩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 포장에 갔어. 엄청 맛있었죠 여기.
이거 아까 그 계속 말했던 그 공포가 공포의 현관, 깨끗한 현관. 아, 밤에 호텔이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 이게 일본의 마지막 밤이 얼마나 눈물 났겠어. 찡했어. 여행의 슬픈 점은 그거 같아. 돌아갈 날이 너무 슬퍼. 아니겠지. 아이고, 공항이네. 아유, 마음 아파.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 첫 영상이네. 아이고, 이 밤에 호텔 재패니스쿠. 이거 뭔 말인지 몰라. 이 와중에 퍼즐 풀었어. 여기 좀 무서웠어요. 일본 인싸 친구들이 잔뜩 와서 수영장에서 파티하더라고. 막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스트리밍, 이거 스트리밍 하면서 진짜 전문적으로 놀더라. 이렇게 좀 내가 끼긴 좀 무서운 애들이었지. 근데 저 결국 갔어요. 저기 가서 혼자 여기서 쪼그려 와서 혼자 30분 또 시간 보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후쿠오카 공항 가서 수영장이네. 애들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밤 보내고 집 갔죠. 후쿠오카 공항 가고 집 가고 했죠. 이거 마지막 먹은 거다. 돈가스, 카레 돈가스랑 닭 연골 튀김? 그런 거였어요. 그냥 치킨이에요. 치킨볼.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제 집 가는 길. 틱톡 라이브. 아, 진짜 아련하고 행복한 기억. 일본에서 잘 보내고 왔네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애인이랑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저는 다음 주에 또 일본을 가네요. 혼자서 어쩔까.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 일본 여행기였습니다.